대기차 코치님 편에서 대한민국 타격 1등이라고 말했어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오라고. 슬퍼가의 실력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오.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일단 너무 영광이죠. 1등이라고 또 해주시니까. 근데 찬상이 형도 많이 가고 또 찬상이 형이 스스로가 자기가 너무 좋아진 걸 느낀다고 많이 했잖아요. 저도 사실 좀 느꼈거든요. 찬상이 형을 제가 옛날부터 봐오면서 어느 기점으로 타격 스킬이 좀 달라졌어요. 저의 어떤 느낌은 뭐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확실히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회 되면 꼭 네, 한번 배우고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에디차 코치님이 또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시간 내서 꼭 가봐야겠다 네, 생각을 했죠. 대한민국 타격 1등. 이야, 좋다. 멋있다. 그 좀비들이 봤을 거 아니야. 좀비들이 봤을 때 뭐 그냥 어땠어? 너무 뭐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잘 되고. 그러니까 그게 격투기가 조금 더 부흥할 수 있었던 채널 뭐 프로그램이긴 했잖아. 그리고 이걸 느꼈어요. 사실 저는 이제 격투기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는데 유튜브를 많이 안 봐도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좀비 트립이 재밌는 건 확실한데 그게 이렇게까지 잘 될 정도로 재밌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맨 처음에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계속 보면서 느낀 게 아, 나는 격투기 선수니까 다른 채널에서 뭐 격투기 관련된 거 뭔가를 하는 것도 나는 격투기 선수니까 격투기 너무 좋아하니까 재밌는데 좀비 트립은 격투기 좋아하는 사람 아닌 사람들도 다 재밌게 보는 거잖아요.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매력이지. 네, 그게 매력인 것 같고 좀비 트립의 파워를 와 진짜 파워가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뭐 어디 가면은 저한테도 계속 좀비 트립 잘 봤다고 얘기해요. 대구편 한번 잠깐 나온 게 전 다잖아요. 근데 어디 지나가면은 좀비 트립 너무 잘 봤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와 좀비 트립이 핫하긴 핫하다. 좀비 트립 대구편 나왔을 때 원래 찬성이 형이 우리 대구 왔다고 불렀잖아. 우리도 그냥 부른 건데 갑자기 이제 스파링 한번 해볼래? 이런 말이 나왔잖아. 그때 네. 어땠어? 근데 저는 싸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아, 진짜? 뭔가 뭐 그냥 왠지 느낌으로? 근데 이제 그래도 딱 현장 가보고는 생각 안 했죠. 아 이거는 나 안 해도 되겠구나. 형이 어차피 맨날 하는 거고 이러니까. 근데 형 그거 낭심 공격 당하고 패배? 형 지고 난 뒤에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먹개비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방송을 끝내는 게 저는 이거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형이 회복되고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거 이렇게 끝내는 거 좀 아니지 않냐고 형 회복되면 다시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런 눈빛으로 찬상형을 봤거든요. 그런 눈빛이었구나. 그렇죠. 이거 끝내는 거 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눈빛이었죠. 근데 찬상형은 그거를 내가 하겠다라는 눈빛으로 봤나 봐요. 하고 나서 이게 문호가 이게 엎드려 가서 이제 끝내야겠다고 했는데 두어가 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아니, 싸우고 싶다는 건가? 난 그런 느낌 아니었거든. 뭐 아예 생각을 안 했는데 굳이 뭐 내가 근데 뭐 하면 되니까 사실 맞잖아요. 그치. 어차피 맨날 하는 게 스파링인데. 근데 그때 피스랑 이런 거 다 준비 안 돼 있었지. 맞아요. 그냥 아예 생각 없이 와가지고 운동복도 없고 피스도 없고 막 이래서 멋있었어. 하면 되니까. 멋있었어. 그래서 되게 남자 했는데 남자였어 남자. 근데 끝나고 난 뒤에 막 엄청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와 이거 대박이다. 대박 편이었지.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느낌 못 받았고. 아 진짜. 저 모르니까 방송이라는 느낌을. 그래서 전부 다 완전 와 대박이다 하는데 저는 뭐 대박이지. 내가 느낄 때는 내가 스파링 한 것도 뭔가 너무 제가 너무 거리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팍팍 형처럼 이렇게 빡빡 하는 그런 것도 없다고만 느껴져서 이거 아니 전혀 아니었어.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대박났지. 잘 돼가지고 그 좀비들이 우리가 지금 시즌2까지 다 끝났잖아. 어느 편이 제일 기억에 남아? 그분 백스핀 블루 하신 분. 무주. 무주 그분도 엄청 끌어나갔어요. 센스 있게 잘하고 엄청 잘하는 뭐 운동을 엄청 오래 한 운동 선수의 느낌이 아닌데 맞아 그냥 싸움꾼 같은 느낌. 그래서 그분 보면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재밌어요. 다 봤죠. 전 싹 다 봤어요. 만약 너가 생각했을 때 코리안 좀비 MMA에서 격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찬성이 형 빼고.
아니 문호 형 잘하는데 일단 준영이 형 나도 내 원픽은 준영. 준영이 형 진짜 잘해. 진짜 잘하고 이런 말 하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시합 때보다 연습 때는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재현이. 재현이. 재현이 너무. 재현이랑 처음 스파링 했을 때 그 느낌 있거든요. 저는 이게 예를 국내 레벨 탑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진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확실히 뭐 챔피언이라서 뭐 확실히 국내에서는 제일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이기도 그치. 하지만 저는 챔피언도 되기 전에 스파링 했었던 거니까. 맞아, 근데 맞아. 이게 딱 레슬링이나 MMA에서 탑에서의 움직임 같은 거가 너무 좋아서 나이도 어린데 와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하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엄청 잘한다고 느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아가지고. 윤성이는 어때? 천재 이유? 윤성이는 제가 이제 스파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얘가 주먹이 스쳤는데도 딩딩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타고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몸도 세게 충, 세게 충, 세게 충. 아니 내가 윤성아 좀 살살하자는데 와 진짜 주먹이 제가 이제 이렇게 스치듯이 주먹을 많이 피했는데 바람이 붕붕 거려요. 그리고 한번 여기 위에 살짝 스쳤는데도 뭔가 띵 하더라고. 그래서 야 얘는 주먹이 무거워. 주먹이 진짜 무겁고. 아 근데 다 잘하는데 제가 지금 시합 제가 시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파링을 많이 못했어요. 몇 명이란만 해가지고 경험상 봤을 때는 준영이가 네, 네. 제일 네 그리고 최승국 선수 중국이? 네, 최승 선수도 스파링은 안 해봤는데 이렇게 움직임을 보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왜요? 스파링 한 상태는 아니야. 못해서 지금. 아니 갑자기 승국이 형이 아니 그 움직임이 너무 움직임. 좋아가지고 빠르고. 한길이는 어때? 아 맞다 한길이 까먹었다. 한길이 준영이 형, 재현이, 윤성이, 한길이. 아 한길이 4위야? 아 이거 순위권으로 치면 또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진짜 딱 그냥 순위만 땅땅땅땅 없 끝내자. 기간이랑 상관없이 그냥 지금 센 사람? 무조건? 지금 센 사람. 그러면 뭐 준영이 형 1등, 한길이 2등, 3등 재현이, 4등 윤성이. 아 5등이야? 형 8등. 8등? 아 형 1등이지. 아 뭔 소리야. 아 형 1등이지. 됐어. 끝났어. 유튜브 이제 영상 뭐 한 몇 개 그래도 몇 몇 개 올리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유튜브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원래 처음에는 큰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았거든요. 유튜브는 근데 이제 주변에서도 찬성 형도 그렇고 뭐 형수님도 그렇고 너무 아까우니까 네, 다 이제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많이 해서 시작하게 된 것도 있는데 막상 하니까 내가 영상을 올리면 반응이 너무 궁금하고. 아. 그러니까 유튜브가 재밌구나. 일단 뭐 제가 유튜브로 지금 막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재밌는 것만 생각해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 그래서 장난 아니던데. 좋았어요. 저 잘 나오는 거의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돼. 먹방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먹는 거 좋아해? 저 먹는 거 보니까 혼자 다 먹었어. 저 대박 좋아해. 나 몇 개 먹지도 않았어. 완전 잘 먹어요. 그리고 오만 거 다 먹어요. 못 먹는 음식 한 것도 없어요. 홍어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고 그냥 음식이란 음식은 다 먹을 수 있고 가리는구나, 예. 그리고 처음에 맛없던 음식도 저는 원래 맛없으면 안 먹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도전해요. 맛있어질 때까지. 지금 여기 있던 거 맛있었나 보네. 이거 맛있네요. 이거 뭐 이거 보니까 골뱅이 국물을 좀 섞은 그런 맞아. 아 이렇게 하니까 맛있네. 확실히 맛있어. 그냥 비빔면은 심심하잖아 사실. 별로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맛있네요. 아 이거에 좀 저는 제가 이걸 너무 기대하고 와가지고 와 이거 두 개 가격 대비하면은 100배야 100배? 100배야 아 나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아 근데 이것도 맛있습니다. 아 이거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데 내가 다 먹어버렸네. 나도 한 세 개 먹었어. 에디 차코치님도 이거 뿔은 비빔면 먹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먹어도 되냐는 느낌에 어떤 부담이 있었는데 내가 다 먹었네. 근데 원래 컨셉은 진짜 그거야. 완전히 쌈마이로 저는 좋은데요. 막 짜파구리 끓여주고 막 원래 진짜 그건데 그래도 시합이니까 좀 했는데 좀 부끄럽지 않게 이번 복귀전 잘 하고 아 너무 난다 진짜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해야지. 네 이렇게 오늘 두호랑 두호의 큰화 그리고 가벼운 토크 그리고 가벼운 먹방을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너무 재밌고 이렇게 또
저승문호, 박문호 선수와 이렇게 또 선수 아니고? 네, 아 박문호 님? 박문호 형? 아, 박문호 형 문호 형이랑 이렇게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이렇게 부담스러운 소고기까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우 너무 잘 먹고 갑니다. 그리고 아, 이 맥주가 계속 그러니까 먹고 싶네요. 맥주 먹고 싶은데 시합 끝나고 진하게 하시죠. 진하게 하시죠. 네, 진하게 하고 이번에 또 경기 이기고 다시 또 채널에서 초대해 주시면 그때는 뭐 내가 너 채널에 나올 거야? 형이 제 채널에 나오면 좋죠. 근데 저는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 네 진행이 안 됩니다. 네가 거기가 진행을 해볼게. 네 아무튼 네 너무 재밌었고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고맙다. 최고입니다. 진짜 나와줘서 고맙고 아무튼 이렇게 도와 근황 토크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